시어머니 방은요, 문을 사유로 며느리 방하고 바로 붙어있는데 집 구조가 그래요. 시어머니 방을 통과해야만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화장실도 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뭐 말하니까 딱 이유도 닫아가지만. 또 시작된 시어머니의 혼잣말. 못 알아듣는 말을 계속 하시네.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때요, 잠에서 깬 아들이 혼잣말을 듣고 어머니한테 가요. 근데 어째 좀 불안하네. 네. 아, 좀 말해. 왜 그래? 아들이 뭐라 그러니까 말문을 바로 닫는 이 여사. 아, 왜 이렇게 뒤숭숭이라 그래. 아침부터 그렇게 해. 아, 왜 이렇게 뒷사람을 그런 나쁜 놈으로 나쁘게 만들어 갖고. 어머나 어머나, 아들한테도 꼼짝을 못해요. 이 집에서요 유일하게 이종선 여사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 상영 씨래요. 화장실을 가려다가 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걸 알고 어머니 곁에 다시 한번 앉아봅니다. 이 여사가요, 아들 뒤에서 소리 없이 화났다는 표시를 해요. 필리핀 며느리 미라 씨가 출근 준비를 마치고 시어머니 방을 통과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아내를 남편이 아주 따뜻하게 인사를 맞이하고 부부 사이는 엄청 좋네. 김치! 예. 단계에다 썰어 담아놓고 가. 내가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할게요. 시어머니의 부탁에 알아서 한다는 며느리의 대답. 이종선 여사 많이 섭섭하신 것 같다. 화를 그냥 온몸으로 표현하시네 그냥. 아유. 빼곤해서 그래서 나중에 해. 말 안 들어. 내 말도 잘 안 들어. 미라 씨는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필리핀 음식을 파는 식당이기도 하지만은 미라 씨의 친한 지인들의 사랑방이기도 해요. 서울과 인천에 사는 친구들이 자주 이곳에 옵니다. 친구들이 많다는데 미라 씨는 성격이 좋아서 그럴까 봐요. 식당에 들어온 이 남자는요, 5년 된 단골 손님 프란시스인데요. 미라 씨를 엄마같이 생각한대요. 식당에 오는 많은 손님들이 미라 씨를 언니처럼 엄마처럼 여기고 있는데 그냥 보기에도 너무 친해 보이고 좋다. 같은 시간, 미라 씨의 남편 상영 씨는 뭔가에 몰두해 있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보는구나. 그럼 이 여사님은 뭐 하시나? 방에서 주무시는구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으니까 피곤하시지. 주무실 때는 조용해요. 어머니 계속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요. 아침에 많이 일어나셨어요?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네. 한참 주무시다가 경로당 가시고. 그나저나 이 여사님 아침 식사 안 하셨잖아요. 아, 배고파서 깨시는구나. 아침 식사는 안 하세요? 아침밥 잘 안 먹어. 그럼 집에 계실 때 뭐 하고 계세요? 아유, 아무것도 안 해. 안 해요. 뭐 없잖아 그래. 별거 다 몰래. 하여튼 뭐가 있어? 아니, 그래도 궁금하니까. 궁금한 것도 많네. 방에는 쓸고 닦다가 안 쓰고 닦다가 그리고 살지. 아, 너 밥이랑 끓여주고 내 밥이랑 끓여. 몇 시에 주무세요? 아니 몰라, 아무 때나 가요. 출발 준비를 했는데 이제 승질로 가자 많이 있어서 안나 승질이 자꾸 나. 네. 출발 준비가 무섭다. 승질을 해, 승질을 해요. 저런 거 있나? 그 노인네 혼자만 그 행동 아니야. 딴 사람까지 다 이상해져 버려. 갑자기 버럭 화를 냈던 이 여사. 아들 말에 다시 잠잠해집니다. 아들하고 같이 있으면 좀 편해요? 아, 편하긴 뭐 편해요. 아들도 못하네.
할머니 누가 이렇게 말 걸고 그럼 막 화가 나세요? 화가 나 말 타기 싫어요. 왜 화가 나세요? 아니 몰라 걔네 성질은. 이 여사가요 한창 버럭 하는 소리를 다 듣고 방에 있던 손자 성현이가 화장실 가기 위해 나왔어요. 근데요 좀 할머니한테 눈길도 한 번 안 주고 그냥 지나가지. 이렇게 해서 기름기 걱정 줄이고 눈과 입술. 할머니가 시끄러워서 말도 못 듣고. 식사 시간이 가까워져 바빠진 미라 씨. 필리핀 식당 한 지 8년 됐대요. 근데 요리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닌 것 같아. 어우, 뭔가 프로의 솜씨가 느껴지는데요. 필리핀에서 식당 했어요. 아, 식당 하셨어요? 예, 예. 그때 장사 좀 잘 됐어요? 조금. 7가지 정도의 반찬 메뉴가 바뀌는 필리핀식 밥집. 이렇게 미라 씨가 다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대요. 매출은요, 하루에 약 10만 원, 한 달에 한 250만 원 정도래요. 단골 손님 있으니까 넉넉하지는 않지만 유지는 된답니다. 마이야, 가야, 가이. 마이야, 가야, 쇼. 아멘. 루머팅 버스 미세스. 손님의 속사정을 다 알고 꼼꼼하게 챙겨주는 게 미라 씨 장사의 비법인 것 같아요. 손님이 끊이지 않고 식사를 하면서 웃는 걸 보면은 미라 씨 음식이 맛있나 봐요. 자, 이렇게 한 끼 장사 마무리됩니다. 손님한테 제때 끼니를 챙겨줬던 며느리는 혼자서 늦은 점심을 먹어요. 밥 먹을 때도 휴대폰을 손에서 못 놓네. 아우, 중독인가 봐. 아이, 나 아까 뭐 있으니까서. 혹시요, 휴대폰으로 스트레스 풀어요? 우리 시골 똑같은 고향, 그거야. 이게 그 장사, 그 어떻게 한국에 어떻게 잘 지냈어? 이렇게 해서. 핸드폰 없으면 스트레스입니다. 핸드폰 없으면 스트레스. 자, 같은 시간에 혼자서 텔레비전을 보던 시어머니 갑자기 말을 꺼냅니다. 뭐 맛있어? 텔레비전에 생일에 관련된 게 나왔나 봐요. 뭔가 쌓인 게 있는지 갑자기 버럭 혼잣말을 쏟아내요. 생일 때 별나가 안 해먹어. 생일날 섭섭한 게 많으셨구나. 몇 구간 두개 이렇게 한참을 알 수 없는 혼잣말로 떠드는 이 여사.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싶으셔서 그래요? 그동안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기를 원한 거 아니신가? 어머나 어머나. 아니 이 집에 시어머니 혼자 계신 게 아니었구나. 방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방학 중인 고등학생 은실이가 노래 부르기 전에 발성 연습하는 거예요. 꿈이 음악가인 은실이는 요즘 무척 예민해졌답니다. 근데요 집에서 연습 안 하고 나가려고 그러나? 준비하네. 손녀가 노래를 부르든지 말든지 이 여사의 혼잣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슨 친절머리 안 틀면 끝장이야. 아무리 한 가지 먹고 뭐 이것저것 혼잣말 뭘 말 듣냐. 방에서 나가는 은실이 할머니 방을 통과해야 나가요. 할머니 쪽은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나갑니다. 이렇게 인사조차 안 하는 게 너무 일상화된 것 같아요. 좀 안타깝다. 인사도 안 하고 나가는 손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는 할머니. 이 가족 언제부터 이렇게 됐죠? 할머니랑 아예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해. 할머니 한숨 막. 아니, 할머니라는 말소리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들어봤어. 한 번도요? 야, 한 번도 말 안 해. 할머니라고 도대체 말을 안 한다고 말을 안 해.
올해 19살 된 은실이는요, 태어나면서부터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대요. 어린 시절에는 자주 할머니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은 대화를 안 한다네요. 나올 때 할머니하고 인사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원래 잘 안 해요. 할머니가 이렇게 막 그러시는 것도 점점 이렇게 악화되시고 저는 이제 그러는 게 받아들이는 게 어렵고 할머니 그러시는 게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기피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 서로 피하고만 있는 손녀와 할머니 친해질 방법 없을까? 점심 때가 꽤 지난 시간. 이 여사님 배 안 고파요? 식사 안 하세요? 에? 몸을 움직이는 이 여사님 부엌으로 향합니다. 아, 반찬 꺼내시려고. 그래도 식사를 하시려고 하니 다행이네. 직접 만들었다는 콩나물 반찬을 꺼내시고. 아니, 아까 손녀 있을 때 같이 먹자고 그랬으면 좋았을걸. 그때 말씀하시죠. 결국 혼자서 밥 드시네. 매일 이렇게 혼자 드세요? 네. 같이 드시지 왜 혼자 드세요? 같이 안 먹어요. 왜요? 아니, 먹기 좋다고요. 같이 먹기가 싫으세요? 네. 왜 싫으세요? 몰라요. 며느리도 혼자, 시어머니도 혼자 밥을 먹는 게 이 가족인데 아유, 어떡하면 좋아요. 금세 밥을 먹고 설거지까지 다 한 이 여사가 이번에 진짜 집에 혼자 남게 됐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좀 외로워 보이지 않아요? 저녁 시간에 여전히 혼자이신 이 여사는 유일한 친구 텔레비전을 벗삼아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계십니다. 늦은 저녁에 TV를 보던 이 여사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 눈치죠. 가족들이 돌아올 시간이 돼서인가 인기척이 느껴지고 자, 손자 성현이가 먼저 들어오는데 어머, 할머니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방으로 휙 가네. 진짜 한국이야. 이게 건물들이. 내일 아침에 소고기 냉장고 입장에 김치 냉장고 문 좀 막고 있어. 시간 반 넣고 미역국 끓여가 아들도. 미역 내가 조금 시간 물에 담가놨어. 10분 씩 물에 담가놨어. 아, 건져가지고 땀을 부어가지고 새로 끓이면 돼. 그 반찬 내가 조금 사가지고 냉장고에 담는 거 그 꺼내가 아들 주고. 냉장고 안에 저쪽에 김치 냉장고 안에 예. 돼지고기 구워 먹는 돼지고기도 있어. 그거 구워가지고 아들 주고 먹고. 힘들게 일하고 온 며느리는 안 챙기시고 아들 얘기만 하시는 시어머니. 아직도 부족한지 계속 말하시네. 시금치도 사다가 내가 삶아가 무쳐주려마. 사다가 삶아 무쳐주면 안 먹는데. 무치는 것도 5천 원에 좀 사왔어. 빌라, 어째 그렇게 빌라. 옛날에 시금치가 어디 있었으니. 계속 가족한테 말을 걸고 있는 이 여사. 근데요, 그 마음을 아무도 안 알아줘요. 부드럽게 말하시면 좋잖아요.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것 같자 또 화를 내십니다. 왜 화가 그렇게 나세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아유, 마음에 드나 안 드나 그냥 사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드나 안 드나 안다고 해.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안 드세요? 아유, 말들 다 마음에 안 들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다 마음에 안 들어. 엄마 시끄러워, 계속 시끄러워. 계속 왜 시끄러워? 좀 봐서 이렇게 계속 시끄러워. 말 혼자 말. 또 뭐 때문에 몰라. 기분 아파. 기분 아파. 좀 봐서 엄마 시끄러워. 나 안 좋아한다 봐. 나 이렇게. 왜 말 많이 또 님비 클랑클랑 손가락 또 클랑클랑. 나 남편 물어봤어. 우리 엄마 새로 나한테 새로 아니야 왜 계속 이렇게야 나 머리 아파 이렇게 해서 아이, 여기 들어 여기 놓아 이렇게 해서 근데요 또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이 여사 오매불망 누굴 그렇게 기다리시길래 문에선 눈을 못 대셔 아
아들을 기다리시는구나.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은 어머니한테 눈길조차 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서 방으로 쏙 들어가요. 안타까운 가족의 하루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다음 날. 부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일어난 건 시어머니인데요. 부산스러운 움직임 시작됩니다. 텔레비전 켜도 되시나? 다른 가족들 자고 있는데. 이라고 구주덕 사다는 구주지다. 아니나 달러. 시어머니 소란에 며느리 강제 기상해요.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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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현이도 시끄러운 소리에 일찍 눈 떴나 보다. 급히 옷을 주워입은 성현이가 엄마를 따라 나서기 위해서 먼저 출발을 합니다. 역시 또 아침 인사 없이 시작된 가족. 며느리 되어 식당으로 출근을 서두르는 거예요. 집에서 식당까지 5분 정도의 거리인데요. 엄마의 에스코트는 아들이 책임지나 봐요. 아직 10살이라는 어린아면 어린아이지만 엄마의 고생을 아는 성현이. 미라 씨, 아들 덕에 든든하겠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시간인데요. 다정한 엄마와 아들이 힘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밥을 먹으러 올 손님들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준비를 합니다. 몇 시부터 식당 문 열으세요? 7시부터요. 그냥 반찬 만들어요. 그러면 아침밥 먹어. 미라 씨가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남편 일이 고정적으로 없어서 그래요. 남편 일 똑바로 안 해서 그래서 나 스트레스. 또 며칠 동안 또. 그만둬. 또 어디 간대. 제일 힘들어. 딸님이 학원 다녀. 아들도 학원 다녀. 나 어떡해. 맞아. 나 계속 일해야지. 그만둬 안 돼. 펜팔 친구를 만나서 연인이 되고 결혼을 하게 된 미라 씨는 상영 씨한테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을 선물했대요. 금실 좋은 부부의 결실은 예쁜 딸 은실이하고 귀여운 아들 성현이로 맺어진 거죠. 문제는 말이 통하지 않았던 시어머니와 며느리. 가족 간의 갈등이 이래서 생겼어요. 아내한테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미안하죠. 그러면. 저런 노인네에 대해서 참고 있으니까 그 미안한 거죠. 근데 집에 있는 이 여사님은 이 시간에 뭐 하시죠? 물을 좀 떠가지고 버리고. 뭔가 분주하시네. 음식 만드시려고요? 국물 요리를 하시려는 건지 한창 바쁘게 준비하시네. 김이 나는 거 보니까 거의 완성이 됐나 봐요. 아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 놓고 먹을 거야? 가게 갔다 온다니까. 가게? 떡국만 두고 끓여놨어. 갔다 와서 먹어. 어머나, 이 여사가 아들을 위해서 떡국을 끓여놨는데 그 마음을 무시하고 그냥 나가시네? 야속한 상영 씨가 온 곳은 부인 미라 씨의 식당이에요. 아우, 이 여사님 섭섭하겠다. 네. 어, 알았어요. 아니에요. 미라 씨는요, 남편의 밥상을 금방 차려줘요. 어머니가 차려준 떡국은 어떡하고 부인 밥상을 받는데. 아유, 무심한 상영 씨. 맛있게도 먹는다.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만 읽어주면 좀 좋아요. 같은 시간에 이 여사님도 식사는 해야 하는데. 아이고, 아들 주려고 끓여놓은 떡국이 그대로 있네. 식탁에다 반찬 다 꺼내놓고 바로 먹을 수 있게 준비를 해놨는데. 아유, 야속한 아들, 야속해. 그나저나 속상할 것 같은 우리 이 여사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겨? 아유, 자신은 먹지도 않았으면서 아들이 차려놓은 떡국 먹으러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아들 먹으러 끓였나 봐. 안 먹으면 나 불닭 떠주던데 지가 떠가지고 먹던데. 주지도 말해. 조금
아, 기다리다 지친 이 여사 정성스럽게 차려놓았던 밥상을 치우십니다. 그쵸, 점점 화가 올라오죠. 치우면서도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 여사. 챙겨주고 싶은 마음을 부드럽게 전달하면 참 좋은데, 아유. 정해요. 그래, 전 치먹기다. 아휴, 이렇게 오늘도 예외 없이 혼자 식사하십니다. 떡국 다 불었네, 다 불었어. 우리 끓여놓은 걸. 아들 주려고. 아니, 내가 먹는다가 아들 다 먹으면 고마워. 결국 또 버럭 하는 이 여사. 엉뚱한테 화풀이 하셔. 말 불어는 먹어야 밥도 버리면 아깝고 돈이 아깝고. 과격한 행동 막 나오시네. 왜 화가 나셨어요? 엉덩이 나가. 화는 점점 크게 달해요. 에휴, 치웠다가 차렸다가 성가 싫어. 먹는 거 성가 싫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허리 아파. 텔레비도 안 재미나. 그냥 있어도 재미없고. 가는 게 재미가 없어요. 뭘 하면 재밌을까요, 아니? 예, 아무것도 재미가 없어요. 몸뚱이가 아픈 이름 못하고 뭐 재미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재미나는 게 없어요. 이 여사님은 도대체 그 속에 어떤 아픔을 꾹꾹 누르고 계실까요? 둘에 가가지고 아예 우리는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살아. 아, 결혼 안 하고. 아, 수련을 쳐먹고 사람을 여기서 속상하지. 뭐. 때리기도 했어요? 아, 선 때린다. 어떻게 때렸어요? 지게 딱 돼가지고 두드려패다가 뭐 손바닥으로 두드려패다. 행복하지 못했다는 결혼 생활. 그래도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화를 내게 되셨어요? 아니도 맞았지. 서로 뭐 이렇게 뭐 보듬어주고 뭐 그런 게 없더라고. 그런 거 아예 표현 자체를 못하는 거지. 아휴, 이렇게 이 여사는 또 혼자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늦은 밤. 가위 주세요. 성현이가 아직 가게에 있구나. 큰딸 은실이도요. 집으로 가지 않고 가게로 바로 왔습니다. 가위 나니 도저. 엄마. 왔어, 비비. 아이들도요.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가게로 먼저 오는 게 익숙해 보여요. 이제 가게 문 열려 있는지 확인하고 닫혀 있으면 바로 집으로 가. 네, 예. 문 열면 돼. 열려 있으면 가게로 와. 문 열어 가요? 왜요? 엄마랑 같이 가려고 집. 식당 문 닫을 시간. 세 사람이 다정한 모습으로 함께 집으로 향합니다. 화목해 보이죠? 715번에서 출근해야 돼. 혹시 할머니한테 인사할까 했지만 그냥 다들 지나치네. 할머니를 지나친 방에서는 며느리하고 손자가 애정 행각을 벌여요.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아. 가족이 들어왔지만 투명 인간이 된 이 여사. 한 지붕 아래 문 하나를 사이에놓고 살면서 어쩜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요. 너무 일상화돼버린 평행선. 과연 이 가족 친해질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집에만 있던 이 여사가 모처럼 외출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유, 아들하고는 인사도 없이 그냥 나갑니다. 두 사람 서로 궁금하지 않은가? 아유, 반가워요. 네. 불편해 보이는 걸음으로 참 빨리도 걸으시네, 빨리도 걸으셔. 걷기가 좀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아, 뭐 불편해. 걸어가야지 누가 업어줘. 업어주면 뭐하러 업어줘. 안타에 가면 돼. 말은 투명스럽게 하셔도요. 누군가가 자신을 챙겨주기를 바라시나 봐요. 힘들어 보이던 이 여사가 중간에 멈춰 앉습니다.
어찌나 빨리 걸으셨는지 숨이 가쁘시네 그냥. 힘들어서 쉬시는 거예요? 야, 희가 힘드는 거 쉰다고 해. 희가도 또 가다가 또 어떻게 가, 또 조금 안 되었다가. 힘을 조금 충전한 이여사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집에 하루 종일 들어앉아있으면 깝깝해가지고. 밖에 나오면 좀 기분이 나아지세요? 아니, 방에 들어앉아있는 것보다 낫죠. 그동안 표현은 못했지만 집안에 있는 게 참 답답하셨나 봐요. 그래서 화를 내셨나? 아, 그 집 며느리 나 얼굴도 모른다. 아니, 사람 좋아. 좋아. 상냥해. 응. 그 나도 모르게 얘기해봤네. 보긴 해도 얘기는 안 해봤다. 방송국에서 보낸 이민으로 보내는 거야. 그래요. 그런데. 그게 여기 시니까지 듣고 가는 거 보니까 돈이 얼마나 들 텐데. 그런 게 말이야. 씻고 있는 대로 다 데려가. 다 안 데려가. 씻고 씻고. 큰 산조에 다 안 데려가고 막내 손자하고 맨들하고 나하고 씻대고 안 돼. 씻시만 가. 이 여사의 탈출구는 노인정입니다. 이렇게 이곳에서 한 끼 식사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 여사의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예요. 이날 수다의 주제는요. 이 여사의 필리핀 여행입니다. 20년 만에 며느리의 고향을 처음으로 가는 거니까 아주 할 얘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 마음이 더 좋으시겠어요? 예. 기분이 어떠세요? 아유, 기분이 뭐 어때요? 좋지 뭐 어떻게 뭐. 아유, 아저씨 배려고 담그라지. 배부러서 내가 죽겠어. 아유, 뭐가 좋으냐고 그러고 뭐 배려는 말을 다 해. 아이고, 배려는 말 다 해. 사준 해준다 그러면 야, 망신당해. 저렇게 이쁘게 말을 해야지. 나가 쓰고 말을 하면 큰일 나. 사돈 해줄까? 응, 사돈 해주기 제일 어려운 게. 아니, 당신 보면은 아들 총에 남은 그러는 거 보면은 거기서 그 조화가서 저렇게 시험하게 쳤다 있니 저거. 아, 거기는 뭐 따뜻하다 그래가지고 다른 바지 두 개 사놓고 다른 옷도 두 개 사놓고 저기까지 오는 것도 하나 사놓고 팬티도 되게 사놓고 수건 한 장 사놓고 양말도 치커리 사놓고 며느리가 잘했네. 며느리 못 잘했네. 내가 사놨어. 며느리가 사놨어. 할매가 사놨어? 그럼 내가 사놨어. 아니, 지가 사놨지. 내가 사놨지. 아니, 내가 사놨지. 며느리가 못 사놨고. 며느리가 사놨어. 또 합치네, 또 합쳐. 이 여사를 잘 아는 친구들이요. 필리핀 가서 화낼까 봐 걱정이 됐나 봐요. 한 보따리 걱정들을 쏟아내십니다. 그래서 기분이 또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결국 참았던 성질이 또 폭발을 합니다. 퉁명스러운 혼잣말을 또 쏟아내시죠 뭐.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말투는 그렇다 그 말이요. 그 모르는 사람은 오해할 수도 있어. 그렇지. 그렇게 사돈 해주기가 잘하라. 이어서 하던 짓을 네. 거기 가서 해도 그 사람들은 몰라라. 그렇지. 그래요. 그 말 맞죠. 멋지고 잘한다. 진짜 화나셨나 봐.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셔. 별일 없어야 되는데. 데려와가지고 괜히 욕만 먹었어. 왔다 갔다 좀 기억해. 아니나 달라. 노인정 휙 나가시네 또. 길을 몰라서 따라가야 돼. 집으로 향하는 길에도 화가 풀리지를 않으셨나 봐요. 집이 없어. 저리 없어. 나무 줄여. 그것만도 사진 찍을. 집에 도착한 이 여사. 분풀이 혼잣말로 계속합니다. 어디에도 누구한테도 풀어내지 못하고 차곡차곡 쌓이는 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해 보이지 않아요? 이 여사의 상태를 상담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 없을까요? 어머님이 내재된 분노가 참 많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어머님의 화를 혼자 말이라든지 또는 짜증나는 목소리라든지 뭐 이런 일시적인 화로 드러낼 때 어머님이 느끼는 그 화, 그것이 가족들에 그대로 전이 되어서 같이 화가 나는 상황이죠. 어머니의 감정을
이해는 안 되더라도 일단 수용하는 거. 화가 났군요. 힘드시군요. 예, 그것만 해도 예, 이런 부정적인 표현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 여사의 마음을 공감해 주라는 건데요. 그래서 며느리가 이 여사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합니다. 이런 옷 있어요? 어디노? 할머니. 할머니 옷? 야, 요거 다 저거야. 얇은 거예요. 아, 요건 조금 더 두꺼운 거. 이거. 얼마 오니? 이거 좋아. 인간하고 그거하고. 예. 길어도 그렇게 한번. 이거 참잡대 또 이거 이거 괜찮아. 맛이가? 우리나라 케미만. 케미는 팔 물어. 필리핀 여행을 처음 떠나는 이 여사를 위해서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김치 왜 사시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먹어요. 야, 이 양파. 이거 포장 잘해. 이거 맛있어. 시어머니를 위한 며느리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선물을 주기 위해서 낮에는 거의 집에 안 오는 며느리가 왔어요. 엄마 손 바지 샀어요. 어? 바지 그 얇은 거 바지. 얇은 바지 샀다고? 어. 그거 같이 입는 거? 예. 어. 한번 입어봐요. 이거 이거 갈 때 이거 입어 괜찮아요? 입고 가? 예. 입고 가. 필리핀에서 또 오니까. 안돼 여기서 화장실 가자. 화장실 가자. 아이 방에 가자. 여기서. 며느리가 챙겨주니까 이 여사가 화를 안 내고 말을 잘 들으시네. 네. 아이고 이뻐요. 잘 어울려요. 이 차가 반바지처럼. 반바지. 반바지 반바지 말고. 옷은 마음에 드세요? 예. 이쁘네. 이건 미국감 썰렁해. 날이 추워가지고. 필리핀 여행 하루 전 가족 행사도 만들어졌습니다. 한 집에서요 매일 함께 자고 일어나지만은 함께 밥을 먹지 않았던 가족 한 달 만에 다 모였어요. 곰플러스에서 샐러드 하자. 근데 표정들이 나쁘지 않네. 앞으로 자주 이런 시간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안 했어요. 별로 없어요? 예. 왜 그런 거예요? 세계는 언제 아빠 이렇게 와. 네. 식당에서 받고 언제 내 이렇게 와. 성현이 곰보빵 순육밥 먹고. 그래서 이렇게. 이 여사님도 화를 전혀 안 내시네? 필리핀 우리 집에 흰님 나와 집이 바로 너무 더워. 그래서 일찍 일어나 그 바다 앞에서 바다 약. 거기 세부 기다려 있어. 아, 그 모자 산다고. 그 다음에 우리 아주 산다고. 아니야 우리 부모님 집에 같이. 같이 산다고. 거기 먹어는 나처럼. 빨리빨리 죽어. 어머, 미소 짓는 얼굴 처음 봐요. 내일 간다니까 어때요? 아, 좋아요. 좋아요? 갔다고 와야지. 아저씨 따라가 구경하고 와요.